자장가인데 들어보면 너무 음이 높아서 절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곡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레슨 5. 이 단원에서는 높은 미플랫을 배우는 과예요. 미플랫 높은 거 3옥타브거든요. 그런데 3옥타브, 2옥타브, 1옥타브 운지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. 1옥타브, 2옥타브는 운지 아시죠? 레에서 새끼손가락 누르는 거. 1옥타브 저음 레는 요거. 왼손 2번 눌러주는 거, 그 다음에 미플랫이니까 여기 새끼손가락 길다란 키까지 눌러주는 거, 그 다음에 2옥타브 미플랫은 여기서 레가 이 왼손 2번을 떼고 새끼손가락 눌러주시면 되시고, 3옥타브 미플랫은 운진 더 쉬워요. 그냥 모든 음을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. 왼손 2번, 왼손 5번까지 여기 콩나물같이 생긴 키까지 다 눌러주시고, 오른손도 다 모든 키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세게 후 불어주시면 돼요. 3옥타브 2옥타브 들리는지 아시겠죠?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0 3번 심이 라플레까지 붙어 있어요. 4번도 마찬가지로 심이라 붙어 있습니다. 이거 진짜 헷갈리니까 형광펜으로 꼭 색칠하세요. 이제 자장가, 브람스가 만든 자장가 나오죠. 지난 시간에 제가 슈만 이야기하면서 브람스가 슈만의 제자인데 슈만의 와이프인 클라라를 사랑했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었죠. 그 브람스가 요 브람스입니다. 자장가인데 음이 3옥타브 미플랫까지 올라가는 자장가예요. 실제로 음역대가 이렇진 않은데 요 악보를 만드신 선생님께서 미플랫을 배우게끔 하시고자 조금 편곡을 하신 것 같아요. 들어보면 너무 음이 높아서 절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곡입니다. 그래도 한번 같이 배워보실게요. 시플랫, 미플랫, 라플랫 특히 헷갈리실 거예요. 라플랫 꼭 형광색 아니면 노란색 색연필로 색칠하시고 시작해볼게요. 80
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레, 레, 라, 솔 나오는데 레가 슬러 안에 두 번 나오죠. 이럴 때는 1권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두, 두 이렇게 두 번째 레에 두로 텅잉을 해주시면 되세요. 왜냐면 위에 라, 시, 도, 시는 이제 하나하나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레, 레도 두 가 아니라 두두로 텅잉을 살짝 해주시는 게 더 위아래 매칭이 좋고요. 그 다음에 마디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음이 이음줄로 있는 경우는 이거는 이어서 부는 건데 한 마디 안에 이음줄이 있고 같은 음이 여러 개 있으면 이거는 다 약한 텅잉을 해주시는 겁니다. 독일 춤곡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마찬가지로 C플랫, 미플랫, 라플랫 운지 조심하시고요. 돌체도 있어요. 돌체 거기 앞에 저희 지시어 배웠을 때 부드럽게 라는 뜻이에요. 돌체엔 가바나, 돌체엔 구스토 이거 다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? 돌체엔 가바나는 이제 명품 메이커 이름이고 돌체엔 구스토는 커피 머신 이름일 거예요. 아마 그 돌체가 부드럽다라는 뜻의 그 돌체입니다. 그래서 독일 춤곡 부드럽게 불어주시면 되세요. 90 다카포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다카포 있어서 제일 앞으로 돌아갔다가 셋째 줄 네 번째 마디인 피네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만 생략했어요. 다카포 다 아시죠? 1권에서 배웠습니다.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레슨 5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 레슨 6이 이제 더블 텅잉 나오면서 조금 어렵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신 상태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